다시 한번 제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 대구 여자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그리고 부서는 글로벌 역량개발부의 부장을 맡고 있는 윤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질문이 참 난해한데요. 젊은 꼰대가 안 되는 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젊은 꼰대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2시간을 이제 할애를 받았고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려고 나오긴 했는데 사실 저는 2시간 동안 저 혼자 떠드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마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배웠을 것 같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훌륭하신 선생님들로부터 강의를 주로 들어왔었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좀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뒀는데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떻게 지금 젊은 꼰대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최은호 대표가 제 오랜 친구예요. 그래서 몇 번을 이런 강의들을 좀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공직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한 12년 차 정도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좀 눈치도 보이고 해서 외부 강의 못 나가겠다 거절을 해오다가 이제는 제가 뭐 학교에서도 나름대로는 입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갔다 올게요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요 제목부터 제가 조금 수정을 하고 싶어요.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21세기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참 여러 가지를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핵심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거에도 좀 관심이 있고요. 그것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핵심은 이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거에서 좀 벗어나려고 해요. 제가 교사인데요. 제가 이런 강의나 아니면 어떤 누구들 앞에서 서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바로 선생님들이에요. 혹시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잘 안 찾아와요. 교사가 되고 나면요. 저는 학교에서도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학교 밖에서도 또 찾아다녀요. 배울 곳은 널려 있거든요. 그게 제 수업에 접목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공명하는 친구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친구들로부터 좀 배우는 게 많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조금 연배가 있으셔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제 딸 같은 아이들보다는 훨씬 연배가 있으셔서 편하게 이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영어 교사입니다. 영어를 전공을 했고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부터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도 영어 전공한 지 이제 25년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많다고. 왜냐하면 네이티브 스피커가 와서 나한테 그거 wrong, 틀렸어 라고 하면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걔들은 그렇게 안 쓰는 걸 뭐.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그 생각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지금은요, 영어가 아니라 언어를 잘하는 사람은 나보다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배울 게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전공을 하긴 했지만 교사이고 또한 학생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게 좀 많아요. 아직도 영어 교사인데 제일 위에 올려놓은 게 수학이에요. 수학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도 고등학교 때 되게 힘들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였고 사실상 수학 고등학교로 불릴 정도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왜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왜 하는지 나름대로는 제 목적의식을 갖고 다시 공부를 하거든요. 저는 교사이긴 한데 공대생이에요.
아마도 내년쯤 되면은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업 수학을 공부했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전기공학을 지금 전공하고 있어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수학을 좋아합니다. 저 운동도 좋아해요. 아마 저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오신 분 계시죠?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 학교에서 자전거 타고 왔어요. 평소에도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어제처럼 비 오는 날만 아니면요. 대충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마도 너무 긴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집에서 아기들 키우면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할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동 그만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요. 사실 지난 주말에도 아기들 데리고 그 주산지를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같이 좀 틀어드릴까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PPT에 못 들어갔어요. 그 전에 보내드려가지고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은 같이 한번 보면서 좀 힐링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화를 즐깁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제가 먼저 제 얘기를 꺼내고 있지만 어제도 저 카운슬링을 하고 왔거든요.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임무가 있다 보니까 다른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질의응답을 하는 이런 시간들이 좀 있어요. 어제도 한 2시간 정도 질의응답을 쭉 진행을 하고 왔는데 네, 대화하면은 가장 좋은 게요. 제가 떠들다 보면 제가 모르는 걸 알고요. 그리고 질문을 받아보면은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카운셀링을 하면서 제가 컨설턴트로 참여를 했지만 제가 배운 것도 되게 많았어요. 다음으로 새로운 거, 특히 새로운 거 배우는 거 매우 좋아합니다. 빨간색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좀 관심이 있어요. 나라에서도 떠들고 뉴스에서도 떠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특히 에너지에 관심이 꽂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작년부터 전기공학을 전공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시작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교육에 있어서 지금은 제가 교수와 학습에 있어서 교수보다는 학습 쪽에 좀 더 무게추를 기울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기 시작점부터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상을 하나 틀 건데요. 이 영상은 제가 학교 학생들하고 이미 한 8년째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꼭 보여주면서 사실 진로 교육 삼아서 얘기를 하는 영상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질문부터 먼저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거 사운드가 나와야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BGM이 있어요. 뒤에 깔리는 음악이 있습니다. 한 곡으로 쭉 이어져요. 그 곡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제목까지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생은 마라톤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 주인공이 한 명 나와서 주인공으로 보이는 사람 사실은 등장인물이 딱 한 명 얘기를 하거든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캐치를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등장인물을 제외하고는 다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나레이션이 굉장히 많은 조언들을 쏟아내거든요. 저는 이거 한 100번 이상 봤어요. 왜냐하면 8년째 틀어주고 있고 지금 대구여고가 한 번에 12번이거든요. 한번 보면은 기본 한 15번 보게 됩니다. 거의 다 외워요. 심지어 이거 기본 언어가 일본어거든요. 제가 일본어를 좀 공부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몇몇 개는 지금 외워요. 그 정도로 오래 봤는데 이 조언들 중에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제 생각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올해는 이 얘기했다가 그전해에는 이 얘기를 했다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조언들 중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될 만한 조언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상 다시 한번 볼게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리크루트 영상이에요. 일본은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곁들여서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게 우리보다 이미 한참 전에 1인 가정 시대를 겪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리크루트 영상이 되게 많다라고도 좀 설명을 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BGM이 뭐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레미제라블의 노래. 네. 제목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민중의 노래. 민중의 노래. 원제를 아시나요 혹시? 네, 사실 가사가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a song of angry men? 할 때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이에요. 사람들 소리 들리냐고. 근데 여기까지만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화난 민중의 소리가 들리냐. 그래서 약간은 좀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좀 소개를 해요. 이 내용 자체가. 왜냐하면은 진세와 마라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인생이 마라톤이다. Life is marathon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반기를 드는 거죠. 왜 마라톤이 아니라고 여기서는 소개할까요?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 마라톤이 아니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라톤처럼 일단은 42.195km 저도 아직 못 뛰어봤는데 길잖아요. 그걸 부정한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랙이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든지 사실 우리나라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순서를 세우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리고 그 순서에서 앞쪽에 배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 그래야 소위 말하는 부모님이 원하고 사회가 추천하고 학생들은 그래야 될 것 같다라고 믿는 의대 진학을 할 수 있거든요. 요새는 인문계에서 뭐 서영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의대 가면 최고예요. 의대 중에서도 사실은 학생들 최상위권들은 무조건 서울대만 가려고 해요. 그게 자신의 목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민할 시간에 이미 그 자리를 뺏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스베테노 진세와 스바라시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모든 인생은 사실은 훌륭한 거잖아요. 제 의사 못 됐어요. 근데 먹고 살만 해요. 나중에 요거 다 끝나고 나면은 제가 먹고 사는 것도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사로 공무원으로서 평생 직장으로서 소위 말한 철밥통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먹고 살만 해요. 근데 과연 내 길을 누가 정해주는 대로만 가야 될까?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레이션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거든요. 어떤 조언을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인생이 다 다르다잖아요. 다 다르면 누가 책임져 주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주변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 사실은 격려밖에 없는 것 같아요. 10 by 10 demo 2,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말이 제일 와닿았어요. 저도 실패 많이 해봤어요. 사실 저 임용되기까지요 소위 오수했어요. 제가 군대를 갈 때 ROTC 장교로 복무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첫 해 군사 교육 받으면서 시험을 쳤고 떨어졌어요. 군대 있으면서도 쳤어요. 2년 동안 3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전역하면서 쳤거든요. 그때 저 뒤에 있는 최현우 대표랑 열심히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3차까지 있었어요. 임용이 1차, 2차 되고 3차에서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와서 저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임용을 준비하는 거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정말 족쇄 같은 이 굴레를 벗기 위해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아버지가 굉장히 깐깐한 공무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쳐서도 임용 안 되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육을 하고 살겠다 라는 생각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안 돼도 교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고요. 사실 교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루트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제 후배들 중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유네스코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거기서도 교육을 담당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주 연락하고 아마도 이제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 또 연수 가서 뵐 텐데, 이거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앞세유라고 유네스코 산하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서울에 본부가 있는. 거기 이지용 실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에너제틱하게 전국을 돌아다니고 전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실패를 해도 실패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제가 배운 것들이 있었어요. 임용,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다. 근데 그 마지막 해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거를 벗어나서 내가 이제 만약에 간당간당하게 군대 전역하자마자 임용이 됐었으면 내가 뭘 알고 학생들을 가르칠까? 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한 해 다시 공부를 할 때는 한 3, 4달 정도 다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임용이 되고 나면 뭘 해야 될까를 고민했어요. 그때는 저는 첫 번째로 제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외고를 나왔고 저보다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주눅 들어서 살아왔어요. 영어에 대해서는. 근데 그래서 더 악착같이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도 가면은 제가 임용되면서 처음 산 책이 60만원짜리 전공서적 문법책이에요. 약간 기념비적으로 샀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 써먹고 있어요. 웬만한 이제 학교 학생들이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 펼쳐보면은 웬만큼은 답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한 3000페이지짜리 빅북이거든요. 그래서 실패로부터 배운다라는 말이 참 좀 상투적인 말이긴 한데요. 그게 나한테 와닿아서 내가 이거를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그리고 제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한테서 배워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소위 말하는 정말 똑똑한 친구들은 아직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한때 그랬고요. 자, 그러면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도 진로에 대해서 특히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감히 드려요. 나에 대해서는 뭘 생각해 봤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혹은 이제 서양 철학에 좀 더 공부를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개인이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조차 없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제가 글쓰기를 시켜보니까 글쓰기를 하면은 생각을 해야 글을 쓸 수 있거든요. 애들이 껍데기만 배워서 써온 글들을 보면은 확연히 티가 나요. 학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의 어떤 형태를 취해서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은 배웠는데 안에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해보니까 학생들한테 나중에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처음 해본대요. 태어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본 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다? 내 취미가 뭐다? 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유를 대보라고 했거든요. 제가 글쓰기를 할 때 그거 왜 좋아한다고 생각하냐고 아빠가 칭찬해줬어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참 잘 떠오르면 좋은데요. 어린 친구들은 내면의 소리 없어요. 저도 잘 들어보면 심장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아직은 약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시간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심장박동이 좀 빠르네요. 근데 내면 소리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이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세상은 무한히 넓습니다. 내가 맞닥뜨려 봐야 경험하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동반자를 만드는 건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친구들을 만나봐라. 나는 친구를 사귀면은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 깊은 관계란 말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에 대해서 좀 더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런 사람인 걸 아니까 내 자리와 이 사람의 상대적인 내 위치를 확인하면서
나를 파악한다. 이걸 영어로는 identity라고 얘기를 해요.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identify A with B인데 A와 B를 동일시하는 과정이야. 어? 저 사람 하는 거 나 좋아하는 거네?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내가 좋아. 그러면은 나도 이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내 내면에서는 그걸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 내면의 소리가 쌓이려면 상대방과 부딪혀가면서 내 위치를 확인을 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많이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학교는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번 휙 스쳐가는 생각 하나만 써볼까요? 여기 QR코드 있는데 바로 찍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깊이 고민하시지 말고요. 저도 지금 떠오르는 거 바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같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시면 네, 죄송합니다. 1분 정도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볼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네, 좋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궁금하네요. 학교가 어떤 곳이었을지. 대부분 모범생이셔서 좋은 곳이었으면. 그런데 와, 많이 돌려주셨네요. 사실 제가 올린 게 요거예요. 제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고 거기는 기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미 부모님 곁을 떠나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이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어요. 재밌는 곳이네요. 반복되는 곳. 어떤 게 반복될까요? 한국 역사 얘기.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일까요? 운동한 것. 저도 체육관에서 운동 되게 많이 했어요. 심지어 교사 되고 나서도 첫 발령지가 저는 모교로 발령이 났는데요. 거기서 7년간 근무를 했는데 4년 동안 줄고장창 남학생들이랑 농구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아직도 계속 연락을 해요. 뭐하고 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사회 상식을 배우는 곳이다. 그렇네요. 좋은 담임쌤을 만났네요. 수박 화채를 먹었다니. 이거 만드는 거 쉽지 않죠. 외고에서는 라면을 끓여주는 약간 행사 같은 게 있거든요. 라면만 끓여줘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화채까지 대단합니다. 우와, 교장쌤이랑 배추 심은 꿀잼밭. 어디에 대체 심으셨길래? 혹시 교단 한가운데 심으셨나요? 미래의 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곳. 굉장히 이디얼합니다. 나의 일터. 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군요. 갑자기 좀 조심스러워지네요. 엄마를 피하는 곳. 맞습니다. 저는 반대로 아빠를 피하는 곳이었어요. 추억이 많은 곳. 네, 정말 많은 추억이 있죠. 저도 모교를 정말 여러 번 다녀갔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비슷한 부분들도 있지만 학교라는 공간이 굉장히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내가 떠올리는 이 추억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아마도 젊은 꼰대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빠르게 우리 진행을 해보고 좀 더 많은 질문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좀 꼰대스러운 영상인데 한번 볼게요. 잘생긴 친구가 나오니까. 많이들 얘기를 하죠. 교육이 국가의 백년지대계다. 백년이라 하면은 지금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면은 나라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영화의 짤막한 공개된 트레일러를 잠시 이걸 보고 저는 와, 현빈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아, 부럽다는 생각도 별로 안 해봤습니다. 근데 와, 중용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중용은 아직 해설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서점에서 논어책을 샀습니다. 이따가 제가 그걸 한번 선물로 드려볼까 싶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수업, 제가 강의력 이런 것보다 좀 배우는데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책에 이 말이 있어요. 차이불학즉태. 저 한자 잘 모릅니다. 깜막론입니다. 그래서 풀어놓은 걸 봤어요.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걸 제가 꼭 같이 겪었거든요. 교직 생활 12년 하는 동안요. 첫째로 열심히 배웠어요, 저도. 근데 사색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체계가 없어요. 특히나 영어라는 교과를 가르치니까 영어는 교과 체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이나 목표가 거의 비슷해요. 읽고 쓸 수 있는 포스킬을 얘기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이걸 학문 체계를 못 잡으면 그냥 내가 뭐 하는지 몰라요. 무려 한 7, 8년 동안 영어를 계속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사색만 하고 내가 생각은 앞섰는데 다시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 오류나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지 못하면 꼰대가 되는 거죠. 갈수록 꼰대가 심해져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겠죠.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사실 전기공학을 공부하기도 해요. 그때쯤에는 제가 아마도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떤 국립공원 한 군데서 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꿔봅니다. 여러분께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는데 아마도 제 지금 가르치는 제자들한테는 공무원 자리 한 자리를 밀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제 인생을 아주 짧게 찰나처럼 슥 스쳐 지나가면서 지금 얘기했던 걸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대구여고에서 지금의 제가 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의 가장 정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부분까지 이르기에 있었던 앞선 11년을 쭉 빠르게 훑어볼게요. 저는 대구외고에 첫 발령을 받아서 2011년부터 13년까지 담임으로 일을 했어요.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2학년 담임. 그러면서 정말 제가 대학교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뭐 정서적 읽으면서 했던 거, 웬만한 거 다 해봤어요. 거긴 다 할 수 있는 학교였거든요. 포트폴리오도 하고, 역할극도 하고, 스토리텔링도 하고, 디베이트도 하고, 영자신문도 하고, 다 해봤어요. 애들이 소화해내요. 그리고 제가 그만큼 괴롭혔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굉장히 친해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인정할 수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믿어왔어요. 근데 2014년에는 제가 담임 자리를 떼고 지금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해외에 있는 그 시스터 스쿨하고도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 행사를 추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 수업하고 이거하고 무슨 괴리가 있지? 행사들을 하면 주로 소위 말하는 잘하는 애들 혹은 관심이 되게 많은 애들만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외고에서도 수업을 하면은 이런 수업을 했을 때 물론 즐기는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은 하게 됐어요. 담임을 떼고 나니까. 근데 뭐 그림이 아직 안 그려져요. 이게 뭐가 문제지? 라는 데 좀 봉착을 했었고요. 15년부터 17년까지는 고3 담임을 내리맡았습니다. 1급 정교사 자격증 받자마자 이제 교장님이 바로 고3 담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시스템을 바꿔놓고 왔어요, 제가. 그때는요, 말 그대로 진학 지도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해 우리 반에 이 얘기를 하면은 교장쌤들이 눈을 번쩍 떠요. 첫 해 우리 반에 학생들 25명 중에 6명이 서울대를 갔어요. 한 학교에서 6명도 안 가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별로 의미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보다 사실은 성장을 더 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쳤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걔들은 제 도움 없이도 충분히 앞으로 뭐 서울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잘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하도록 돕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게 사실은 성장을 돕는 일이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이거를 3년이나 하고 나서야 저는 조금 느끼게 됐어요. 아, 진짜 시야를 넓혀야 될 때가 온 거죠.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도 망할 것 같고 학교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사실은 뭐 뚜렷한 뭐 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학교 일에 대해서 회의적이 됐던 거죠. 7년쯤 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대구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4년을 근무했는데요. 이 사이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외고는요, 특히 제가 영어과 교사이고 영어를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따라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일반 개고는 오히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못해요, 사실. 잘 못하는데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별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지 못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애들은 학원에서 이만큼 공부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성적이 이만큼 나오니까 됐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성적 받으면 끝이거든요. 그게 다가 아닌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지? 생각은 했는데 이 친구들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말이 학생에 대해서 제가 못 배웠다는 거죠. 워낙 7년 동안 외고의 특목고 학생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했어요. 그 중에 이제 제 둘째 딸도 태어나고 해서 그 다음 해에는 휴직을 했어요. 휴직을 하면서 정말 책도 오랜만에 굉장히 많이 읽었고요. 딸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내 딸들을 교육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육이 똑같은 거예요. 이 책도 사실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교직을 꿈꾸시면은 4세에서 7세 사이에 책 제목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잠시 쉬었다가. 그래서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 아이가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응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없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약간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단계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단계에서 머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더 고민해야 되는 답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리고 이런 가장 원초적인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왜 스스로 생각하지 못할까?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생각들을 미처 하지 못했을까? 이거였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오늘도 제 동료 선생님하고 걸으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진짜 부유하고 훌륭한 혹은 사회 지도자층들은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야만 가르침도 전파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할 일 하기 바빠서 계속해서 쫓겨서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가면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수성구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좀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래서 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이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라고 해서 과정 중 힘쓰기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써보게 했어요. 한 학기 내내. 얘들 글 쓰라 하면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을 담은 글을 잘 못 썼는데 이걸 해보니까 되게 좋아했었고, 또 한 가지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영어가요, 우리가 외국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업에서만 쓰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저도 당장 영어 전공했고 지금 영어 교사로 일을 하면서도 만약에 제가 지금 맡아서 하는 일, 그러니까 국제 교류를 하는데 제가 해외 4개 학교랑 지금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대구 시내뿐만 아니라 아마 한국 내에서 이런 데는 우리 학교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재밌어서 해요. 거기랑 소통을 하려면 당연히 영어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리고 학생들도 끄잡고 갔거든요. 학생들이 좀 배움에 다시 집중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있지만 한 번만 참여한 학생이 없어요. 그 프로그램이. 그리고 거기 제가 1년 동안 작년에 가르쳤던 애들은 지금 걔들이 주최를 해서 3학년인데 뭐 유엔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애들이 뭘 하고 싶어서 먼저 제안하는 거 우리 학교에서 잊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데는 제가 휴직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철학책도 많이 읽었어요.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공자님 말씀도 얘기를 많이 했고 아마도 이분은 처음 보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친구 아버지예요. 포스텍에 석좌 교수님으로 계세요. 니체 전공 1인자예요. 우리 학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그냥 친구 집에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는데 놀러 갔다가 만났던 그 아저씨가 이제는 저 아저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강연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봤는데 이분은 또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이분한테 제가 작년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가장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과학자인데 약간 인문학자 같아요. 과천과학 관장님인데 책도 여러 개가 있어요. 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 발령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이분한테 되게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좀 더 잘 압니다. 많은 일을 했죠?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이런 시가 있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시를 잘 이해를 못해서 너무 싫어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씩 관심이 가는 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만나서 1학년 때 만나서 올해 3학년인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래요. 너가 예뻐졌네? 고3인데? 올해 봐서 그런갑다 라고 농담을 해요. 그만큼 좀 친해졌어요. 올해 보니까.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학 성장이라는 굉장히 클래식한 말이 있어요.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저는 배우려고 하는 한 이제 삶이 계속해서 행복의 연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르치려 드는 선생님보다는 함께 배우는 선생님이 되기를 꿈꾸는 또 다른 학생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강연을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Q&A를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부 시작은 저희 여러분들이 미리 주신 이 사전 질문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주신 질문지 조금 다루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전 질문지를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질문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반적인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좀 아주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큰 질문부터 먼저 좀 하고 구체적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임용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윤 선생님께서도 말은 이제 오수라고 하셨지만 아주 월등한 성적으로 제가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불안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임용 고시니까요. 이때 뭐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마이크가 안 되는데 예, 바로 드릴게요. 네. 마이크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도 합격하기 전까지는 늘 불안했어요. 불안했고 지금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조금 불안합니다. 뭔가 내가 넘어야 할 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근데 그 불안이 나한테 긍정적인 불안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됐던 게 사실은 일말의 희망이 보였을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임용 군대 전역하고 7월 달에 전역했으니까 8, 9, 10, 3개월 공부하고 1차, 2차 합격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 스스로 어떡하지? 하면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임용을 치다 보면은 여태 동안 누적이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위축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넘어서서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3차까지 가보니까 에이 뭐 할 만큼 해봤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도 사실은 준호 대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5년간은 승낙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네. 정말 마지막이다. 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사실 제가 윤상훈 선생님은 조금 일반적인 교사하고 다르게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본인이 워낙 겸손하셔서 자기 자랑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좀 자랑을 하면 그 외부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에 아주 좋은 대학을 충분히 가고도 남을 고려대 경영학과를 가고도 남을 그 정도의 성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대의 영어교육과를 갔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교육과를 졸업을 하고 그 3차까지 가서 떨어진 날 그 떨어진 컴퓨터 화면 보는 날 그날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멘탈이 정말 대단한 거죠. 떨어진 날 같이 있었는데 저는 한치 흔들림도 못 받고 이 윤상훈 선생님이 이렇게 결국은 선생님 되실 거라고 저는 그때 믿었고요. 그리고 한 5년 동안 줄기차게 쫄랐습니다. 저는 이런 청년 활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선생님을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살아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이 또 특별한 선생님들 모시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오셨으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도 많이 할게요. 그럼 이제부터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권땡민 씨 그 아이들에게 잘 못 다가간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나이 드니까 되더라고요. 오히려 저도 굉장히 낯 많이 가려요. 그래서 외고에서도 그나마 이제 생활 버틸 수 있었던 게 남학생들하고 운동을 하니까 남자들은 운동하면서 많이 친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들이 제 말을 들어주고 약간 형처럼 따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 수업을 할 때도 이 친구들이 조금 이제 만들어주는 것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어렵네요. 그렇죠. 네, 네. 어렵습니다. 나이 들기 네.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네.
지금은 아저씨라서 낯가리고 네. 그런 단계는 그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죠. 네. 네. 그 참고로 나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답변이 시원찮지 않네요. 네. 아무튼 뭐 낯을 많이 가리는 분은 나이를 먹어라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고 자, 조금 더 임용 준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임용 준비할 때 그 공부 자극 이렇게 힘이 떨어지거나 할 때 공부 자극을 돕고 도두는 방법 그리고 이 교사직의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 동기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강의하고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이거 왜 공부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답을 써봤어요. 저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기장도 남아있고요, 아직도. 그리고 요새는 일기장은 귀찮아서 블로그로 글을 좀 많이 남기고 있는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에 대한 생각들이 그때그때 좀 달라요, 읽어보면.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를 제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으면 그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솔직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학교에서 아마 사범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 같아요. 이 친구는 실제 학교 현장하고 입문과 거리가 있어서 좀 힘들고 대학생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 주셨고 또 학생들의 관심사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정말 네. 주셔서 네, 사실 제가 제 외고의 제자들한테도 요거를 알려줬었거든요. 사실 그 친구들한테 좀 AS를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왜 못 말려서 4대를 가서 지금 그 고생을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TO가 현격히 줄었잖아요. 국영수의 경우에 한 명씩 뽑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사가 되고 싶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그러니까 임용을 준비하는 시간 1분 1초가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저도 실패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겸손에, 지금도 겸손한지 잘 모르겠는데. 겸손합니다. 네. 겸손에 네. 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오만했고, 아이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스쿨 나온 지잘난만만 생각하는 학생이 되었을, 교사가 되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사는요, 매년 달라져요, 진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매년 달라지고, 그리고 반 안에서도 다 달라요. 근데 사실은 그 관심사가 자기의 관심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사실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처음부터 이제, 만약에 담임으로 다가간다면 상담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중요해서 얘기를 했다시피, 시간을 내가 많이 쏟는 만큼 학생들도 그걸 분명히 알아채요. 제가 올해는 영어권문화라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저를 일주일에 네 번 봐요. 그러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 친구들은 정말 글 좀 제대로 쓰게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도 계시는데 꼬독에서 저랑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 있어요. 아마도 어느 학원을 가도 그렇게 피드백을 안 해줄 거예요. 제가 임용 준비할 때 서울서 그 2차 피드백을 받을 때 한 번 받을 때마다 거의 10여만 원씩을 내게 됐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거를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돈을 떠나서 일단 그게 이 아이들을 제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야 그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배움의 장을 열어줄 수 있어서 저한테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 분명히 학생들하고도 친해졌다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 여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해요. 나이 차가 있는데도.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저를 좀 이제 이 바운더리 안에 좀 끌어당겨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그 만만하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죠? 네. 네.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21세기라는 주제가 어찌됐든 오늘 또 중요한 키워드다 보니까
제가 21세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그 21세기 아이들을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이때까지 아이들과 좀 어떤 면이 다른가요? 이거는 제 딸 얘기를 하면은 정확할 것 같아요. 제 딸은요, 한글 배우기 전에 이미 유튜브와 스마트폰을 완벽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등학교 1학년인데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어차피 친숙해질 거 저도 좋아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얘한테 하지 말라고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도요, 글자, 활자를 읽고 생각하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직관적으로 영상을 보고 이해하는 게 훨씬 수월한 학생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공부할 때랑은 많이 달라져서 네. 강의 듣고 잘 안 와닿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중요한 질문 중 하나 될 것 같은데, 그 영상 위주의 유튜브도 보고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기 시작하면 책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 또 독해력, 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여지도 있고, 또 영상 중심의 그런 수업에서 어떻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느냐, 이런 질문 하신 분이 계세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국제교류를 한다고 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루트를 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친구들하고 영상 교류를 하거든요. 애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면 돼요. 애들 요새는 밈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짧은. 예. 그래서 영상도요, 우리 때 같으면은 보통 3분, 음악도 옛날에는 3분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 그쵸, 그 예. 전주를 엄청 길게 넣잖아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1분 컷으로 줬어요. 그렇게 모았더니 작년에 애들이 26명이 내서 학교 좋아하는 장소 소개하는 거, 우리 학교에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소가 고양이 키우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데가 나왔어요. 그거를 뉴욕에 보냈더니, 사실 뉴욕에 보낼 때 그전에도 여러 편을 보냈어요. 근데 응답이 없다가 그걸 보고 나서 미안하다고 답신을 보내줬어요. 할렘고등학교에서. 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인발부를 좀 많이 시키고 참여를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들도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그 21세기 아이들한테는 좀 그래도 영상, 또 그 아까 말씀하셨던 밈, 그런 트렌드한 뭔가를 우리가 제공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세대가 좀 이제 XY 세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 어린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실 강의가 전혀 영향가가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학생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그러니까 누군가와 얘기를 했을 때 진지하게 듣고, 그래서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생각이 이제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게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걸로 시작은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실시간 화상회의를 했었거든요. 홍콩에 있는 학교도 진행을 했고 일본에 있는 학교들도 진행을 했는데, 그 화상회의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떠들어 볼 수 있게 만들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에이징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노령화, 혹은 이제 싱글 패밀리 같은 거, 1인 가구, 히키꼬모리 같은 거, 혹은 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인바이런먼트 이슈 같은 거,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화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학교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떠들어 보면요, 나라별로 좀 다른 걸 배워요. 저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걸 걱정하잖아요. 홍콩은 아직은 노령화는 똑같은 공통의 주제인데 인구가 급증하는 걸 걱정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부터 인구가 밀려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애들이 조금 더 이제 생각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잠깐 쉬어가는 질문으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자전거 타고 오셨다고 하는데 기후위기에 아주 동참하시는 의미로다가 그렇게 하시는 건지, 환경교육도 하시는지 여쭤보셨네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실 복합적이에요. 세계 시민교육 하면서
이것도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있고요. 일단 제 건강이 제일 우선이고요. 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괜찮네 하니까 차 버리고 학교 다닐 때는 웬만하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있어요. 좋아요. 환경적인 부분과 또 지금 보면 건강적인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조금 디테일한 질문들인데 철학적인 질문은 좀 후반부에 다루기로 하고 그 과정 중심 이런 교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구체적으로 교수법에 대한 내용들을 또 주셨어요. 글쓰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과정 중심 글쓰기 그런 운영을 하셨는지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도 글쓰기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글쓰기 끝에 이거를 이제는 주제 탐구 보고서를 내고 그 이후에는 이 주제 탐구 보고서를 프레젠테이션용으로 언어를 바꿔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많은 사실은 글 쓰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로 글 쓰라 하면은 문장부터 쓰기 시작을 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문장들을 써놓고 여기서 내 아이디어를 추출해야 되고요. 그 과정들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사실 들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 분명히 맞거든요. 내가 얘기하려고 하던 게 이건데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써가면 분명히 저리로 날아가요. 안드로메다로. 다시 붙잡아 와야 되는데 글을 써놓고 계속 이제 교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최소화하려면은 사실은 만약에 글을 쓰는데 100시간이 든다고 하면은 99시간은 저는 구상하는 데 써요. 제 임용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저 때는 1차가 객관식, 2차가 그 서술. 그리고 3차가 이제 면접하고 했었는데 2차 준비할 때 시험 칠 때도 그랬어요. 정확히 시간이 기억이 나는데 한 10분 만에 다 썼어요. 나머지는 생각하는데 나머지 시간 쓰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약간 임용에 대한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1차가 지금 서술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질문 보고 바로 답하는 게 절대 알아보는 사람은 못 알아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뭐 에세이 심사 평가를 하는 위원이기도 해서 많은 에세이를 보기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나오는 점수가 나옵니다. 예, 말이 되는 얘기를 하면 점수가 좀 합리적으로 나오고요.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이제 또 교과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그 학생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 뭔지 두 분 여쭤봤어요. 좋은 선생님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좋은 선생님. 어려운 질문이긴 하네요. 저는 사실 훌륭한 선생님들은 많이 만났어요. 근데 좋은 선생님 하면은 떠오르는 분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운동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맨날 늦게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제가 웬일인지 그 옛날에는 그 또 라떼 말해서 서가가 교실마다 있어서 거기 앉아서 제가 책을 읽고 있었나 봐요. 맞아요. 작은 서가 있어요. 작은 문고. 예.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아 오늘은 정말 열심히 책을 읽래? 라는 얘기를 해줘서 그때부터 진짜 미친 듯이 책을 읽었어요.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렇죠. 그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라기보다. 네. 네. 좋은 선생님. 오케이. 훌륭한 선생님. 저도 사실 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학교라는 걸 딱 떠오르면 학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친구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이 된다는 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평생에 가는 영향을 주는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께서는 많이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만큼 자기가 지치고 힘들 때도 많고 또 이렇게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남들에게 늘 선생님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보여줘야 하기에 스스로를 재충전하고 그러기에는 너무 여유가 없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럼 번아웃이 왔을 때 다시 일할 수 있는 원동력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라고 누가 여쭤봤습니다. 아, 사실 추 대표도 이건 비슷할 것 같은데요. 탈출을 꿈꿉니다. 탈출을 꿈꿉니다. 네. 어떤 탈출인지 좀 자세하게. 자우림 노래가 있어요. 네. 말 그대로 탈출하고 싶어요. 집에서도 사실은 퇴근하면 저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육아 출근합니다 라고. 육아 출근합니다. 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좀 에너지가 남을 때는 제가 애들을 재우고 자요. 육아 휴직하고 나서부터 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애들하고 웬만하면 시간을 오래 보내려고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은 당연히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맞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는 당연히 생겨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데서부터 좀 분리되는 시간을 가시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애들 데리고 같이 갔었지만 저 혼자 새벽에 한 6시쯤 깨가지고 청송에 놀러 갔었는데요. 주산지에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근데 좀 늦게 제가 도착했더라고요. 요새 해가 빨리 뜨니까 다행히 그래서 사진 찍는 분들이 다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주산지에 이제 해 뜨고 나서 물안개가 원래 유명해서 그때 찍으러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 다 지나가고 나니까 저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으니까 진짜 물소리, 새소리, 말 그대로 물멍하고 왔어요. 듣기만 해도 저도 물멍스러워지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요. 이거는 또 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부부 모두가 또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또 육아에서 또 힘든 부분들이 또 서로에게 대한 공감대가 잘 형성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육아 출근이란 말에 저도 많이 좀 와닿네요. 아, 좀 슬픕니다. 교직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우리 윤 선생님께서 공대 지금 전기 기사 자격도 공부하고 계시고 또 나중에 또 인생의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정년 퇴직을 안 채우고 왜 그렇게 중간에 뭐 어느 정도 일찍 나가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누가 궁금증을 좀 주셨네요. 학교에서 일을 해보시면요. 사실은 저는 제 선배들이 장학사가 되고 교감이 되고 교장은까지는 아직 없고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승진가도를 달리시는 분들을 많이 그 삶을 많이 들여다봤어요. 친한 분들이 많아서. 근데 나한테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육아휴직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론 학교 아이들하고 라포 형성하고 잘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사실은 솔직한 말로 제 딸들을 위해서요. 제 딸들보다 한 세대 위에 있는 이 친구들이 좀 바람직하게 살아가야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이 되었을 때 제 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아직도 일을 하고 있고 꼭 교직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거야말로 좀 겸손하지 못한 생각인 것 같은데 교직 아니더라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제 교사가 되셨을 때 교사라고 하는 역할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은 분야라고 또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경영자가 되어서 좀 사업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친구로서의 바람이 있었는데 뭐 후에 그런 또 인생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기대가 큽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던질게요. 네. 누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이 축약어를 잘 몰라서 제가 좀 요즘 시대의 사람이긴 한데 갑분싸가 이제 갑자기 분위기에 쌓여진다는 뜻이에요? 그거 맞아요? 예. 네. 어떤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열린 질문을 던지면 갑분싸가 된대요. 갑분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그러면 반대로 혹시 닫힌 질문을 하면은 응답이 많이 나오나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죠. 안 나올걸요? 네. 네. 열린 질문이든 닫힌 질문이든 답이 안 나오는 게 사실은 좀 현실이에요. 그거를 끄집어내려면 정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이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면은 제가 들어가서 안녕이라고 인사하기 전에 쌤 왔네! 하면서 친한 척해요.
저는 이걸 친한척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만만하게 봅니다. 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 뉘앙스 차이가 느껴져요. 이제 교직이 한 12년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그 네. 질문들이 애들도 진심으로 답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새 제가 이 탁월한 진행으로 이 모든 질문을 90% 95% 다 컴플리트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플로우 퀘스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쌤 잘 기억하시겠지만 오늘의 베스트 퀘스천에게는 우리가 텀블러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영어로 할까요? 우리 영어 쌤 오셨으니까. 농담입니다. 네. 자, 혹시 오늘 사전 질문하고 요 포스트에 좋은 질문들 많았는데 물론 아직 한두 개 질문 이제 남겨뒀어요. 마지막에. 네. 자, 그 다음 질문 또 좋은 질문들 많이 주십시오. 네. 네, 선생님.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일단 저는 그 사회복지 전공했고 1년 일하다가 이제 선생님처럼 어떤 일이든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신이 그만큼 열망하고 가고 싶었던 작업에 들어가면 그 속에 가장 내면의 깊은 현실을 딱 마주했을 때 그 현장에서 자기의 그런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번아웃이랑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중간에 때려치려고 했는데 1년 계약 만료 어떻게든 버텨내서 국가의 치료급여 서비스를 받고자 버텨냈거든요. 근데 정말 때려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복지 저는 저의 일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를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신입 때의 기준에서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법과 제도 에서의 그런 이면들을 너무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4년 동안 그만큼 해왔던 어떤 그런 잡에 대한 분야에 대한 이상적인 부분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회복지사에게 가장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좋은 사회복지사는 곁에 가장 오래 머무는 사회복지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각지대를 보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선생님께서 성장의 사각지대 놓인 아이들을 봤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선생님이라는 어떤 기준점은 무너진 것 같아요. 누구나 아이들도 교육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버 스트리머 아이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나이와 관계없이 교육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그러면 이 교육을 행하는 사람들은 선생님께서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셨는데 그럼 이 시대를 같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교육이라는 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조금 생각해봐야 될 가치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지 좀 궁금해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어야 그래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지금 영유아 친구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보다 나은 세상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조금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답변 드리고 싶어요. 제 얘기가 정말 어렵게 와 닿지 않았으면 좋겠다. 첫째로요. 그렇지 못했으면 저는 오늘 얘기가 아마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도 가장 쉽게 설명하려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학생들의 언어로 저한테 얘기하면은 제가 못 알아듣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죠.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그러니까 정말 소통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뭐 봉자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지만 옛날부터 우리나라 교육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이후로 그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천편일률적인 교육 방식이 못 박혀졌지만 그 전에 서당에서 교육을 할 때는요 소위 말하는 약간 정용어가 나서 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통이 있고 조통이 있고 약통이 있고 잘하면은 대통까지 가죠. 이 대통을 한다는 말은 이 경전이 있잖아요. 경전이 굉장히 축약된 말인데 이 말을 외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거를 이해해서 온전히 이해해서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접할 수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클래식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전파를 해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회자라서 뭐 이 선생님보다 말 길게 하면 안 되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도 질문은 되게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질문의 첫 파트는 자기가 사회복지사로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4년 동안 전공자로서 봤던 그런 이상과 또 현실 사회의 괴리감으로 오는 그런 불안함과 또 화, 그런 억누름, 그런 것에 대한 분출을 좀 하셨고 그래서 말이 되게 빨라지셨고 그러더니 갑자기 파트 2로 넘어갔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그 이제 교사와 학생 구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두 번째 파트에 대한 답변은 좀 충분히 주신 것 같고요. 나름 지금 현대시대의 선생님 역할은 클래식한 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말씀 주신 것 같고 그 첫 번째 파트에 이제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과 지금 현재의 내가 보고 있는 이 괴리감으로 오는 화와 분노 때려치우고 싶은데 그럴 때도 지속할 수 있는 힘이랄까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사실은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곁에 있는 거.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성을 다하고 얘한테 어떻게 내 얘기를 전달하고 어떻게 얘가 가진 거를 끄집어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옆에 그냥 앉아만 있는 거는 서로가 괴로운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을 수 있으려면 그 사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기 붙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마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휴직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이제 무릎 사실 수술도 했었거든요. 건강 아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 학생한테 들은 한마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친구가 사실 그 당시에는 저하고 약간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 쌤 왜 돌아왔어요?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영국에 연수를 다녀왔고 한 달 있다가 오니까 한 일주일 정도 시간 강사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시고 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랑 좀 친하다고 생각해서 왜 돌아왔어요? 농담.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약간 너무 크게 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이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짓궂은 얘기를 해도 분명히 농담이고 허허 나랑 친해지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좋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는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지수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렇지. 높은 직업군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회복지사 그런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즌2 때 사회복지사 세션을 만들어주세요. 알겠죠? 네, 그때 우리 심화 발전합시다. 네, 오늘 교사 얘기니까요. 네, 질문 있으신 거죠? 들었어요? 손 들으신 분? 네, 질문 있으신 거 보다. 네, 눈이 동그래지시네. 질문 만드세요, 지금 빨리. 네. 네. 오늘 좀 주제에 맞게 질문인데요. 먼저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방과 후 강사들을 관리하는 교육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좀 SNS가 발달해서 프라이버시 유지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여전히 사회에서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요구하는 기대 역할이 저도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세기 교사의 삶에 대해서 선생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COVID-19 그러니까 코로나 직후 코로나 이후에 바뀌게 된 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요 예산을 배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매 학교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대구에 내려오는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실제 교류 활동을 지속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교육청에서도 기조를 바꿨어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안전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SNS 문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여기 참여할 정도의 아이들은 굉장히 착하고 말 잘 듣고 크게 문제 일으키지 않는 애들이에요. 다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실시간 화상회의를 하면서 정말 이상한 일이 있거나 혹은 그 이후에도 학생들이 SNS로 자율적으로 진짜 그 뭐지 인스타나 아니면은 저 틱톡 아이디를 주고받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직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보다도 학생들은 이 SNS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는 아니지만 이 친구들이 오히려 프라이버시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선까지를 내가 나에 대해서 공개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이제 뭐 마무리할 단계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혹시라도 플로우에서 하는 게 정도 더 받아볼까요? 네, 우리 저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들어온 체육 쪽으로 이제 그러면 교직에 계시고 제가 생각하는 교사는 서비스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예전부터 그냥 그 어렸을 때 그냥 궁금했던 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예전에 있던 기성세대에 있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체벌이나 욕설 이런 게 되게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학생권이 올라가게 되고 또 지금 사교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수상부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선생님 지금 계신 강의를 선생님께서는 별로 이런 생각 안 드실 것 같은데 그 이제 주위 선생님들에 대한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이나 그냥 학교 수업에 대한 분위기 그냥 뭐 아무래도 뭐 학교에서 사고를 치는 애들 많을 거고 이제 선생님들이 애들 뭐 다 사교육 듣는데 내가 가르쳐서 뭐가 될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선생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학교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소위 말하는 사고친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늘 존재해 왔었는데 지금은 오픈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오픈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픈 되기만 하고 대처는 못하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전 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있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정서적인 질환을 앓는다거나 심지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저는 봐왔어요. 그리고 외고에서는 사실 담임의 지위가 학생들한테 거의 부모의 지위에 준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소를 제가 추천해 준 친구들도 있고 이 치료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이제 고민을 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늦어요. 사실 공무원 사회든 학교든 그렇긴 한데 그게 아직 사회에서도 완전히 오픈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그 오은영 박사 같은 분들이 굉장히 요즘은 핫한 아이콘이 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사교육이 그렇게 만연하고 있으니까 공교육의 교사로서 우리 어떤 역할에 대한 그런 혼란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교육의 스타 강사나 이런 사람에 비한다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짤막하게 의견 더 띄워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우진이라고 하나요? 네. 스타 강사 있잖아요. 수학 1타. 그분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제 좀 있으면 이 시장이 없어질 거니까 난 떠날 준비를 한다고. 저는 그것과 별개로 떠날 준비를 해요. 그렇긴 한데요. 사교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미국도 똑같아요. 소위 말하는 옆구멍, 뒷구멍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대학을 들어요. 결국은 대학 입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학 입시에 대한 졸업장을 따는 게 사회에서의 어떤 계급층에 대한 시작점이 돼버리니까 그거에 다 종속되는 것 같아요. 대학도 직업 얻는 데 대해서 혹은 이제 명예를 위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러면 거기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는 거기 종속되고, 고등학교가 그렇게 되니까 그 고등학교들 잘 나가는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중학교는 또 종속되고요. 근데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회복하는 게 제일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국제교류 활동은 학교 대 학교로만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윤 선생님은 공직에 그렇게 오래 계셨고 저는 사교육에 오래 이렇게 있었는데 교육센터도 운영을 하고 역할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 어떤 존이 존재하고, 근데 정말 이제 부모님 같은 그런 또 선생님으로 지켜야 될, 선생님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도덕적 기준과 스탠다드가 명확한 클래식한 곳이 전통 교육이라면 이 사교육은 아까 말씀한 서비스라는 개념이 그대로 들어맞는 곳이죠. 예, 소비자가 원하는 걸 그대로 원활한 효율에 맞춰서 그냥 돈을 내고 듣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교육은 또 의무교육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결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퀘스천입니다. 항상 이 질문이 마지막인데요. 예. 그 물론 이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명확하게 딱 뚜렷한 분도 계시지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내 인생에서 혼란스러운 이런 진로 선택의 그런 갈림길에서 나는 어떻게 길을 걸어가면 좋겠나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조언을 주시거나 또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네, 만남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길이 내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그렇고요, 나는 무슨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들 때도 그렇고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직에 10년 한 8년쯤 됐을 때 좀 어느 정도 매너리즘이 왔는데 최영호 대표도 그렇고 제 주변 특이한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교직 특이하는 막 고마워요. 교직 입수하고 나서 네. 지금 파일럿 하겠다고 캐나다 가 있는 친구도 있고요. 맞아요. 예. 정말 좀 제 친구들이 좀 희한한 인간들이 좀 많아요. 이 친구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내가 그러면은 이 친구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느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확실히 제 삶이 뭔지 정립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에는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스텝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한다고 해서 꼭 그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준비를 해놨을 때는 다음 스텝으로 제가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레슨 너무 고맙고요. 우리 마지막 미션이 남아있어요. 요 컵. 오늘 질문 너무 많아서 이거 누구에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께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질문을 던지신 분 혹은 플러 질문 주신 분께 마지막으로 선물을 증정을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좀 질문을 하셨어요. 다시 답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임용을 제가 합격하고 나서 제 그 경대를 나왔는데 모교에서 임용 관련된 강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라는 강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퇴직한 이제 지금 돌아가신 예전 신상철 교육감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윤 선생 그래가지고 임용을 합격하면은 뭐하지?
이 얘기를 저한테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꼭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저희 또 오늘 특별한 교사라는 주제로 진로 토크 또 정말 멋진 강연 해주시고 또 허심탄회하게 또 이렇게 오늘 먼 길 와주셨는데 윤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